부종을 피하려면 섭취해서는 안 되는 7가지. 부종을 피하려면 섭취해서는 안 되는 7가지 부종으로 고통받는가? 다음과 같은 7가지 식품을 피함으로써 부종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소화를 촉진하자. 27. 공유하기. 복부팽창은 우리를 실제 몸무게보다 더 뚱뚱해 보이도록 만드는 질환이다. 많은 사람들은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것으로 팽창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이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실제로 복부의 부종은 가스의 축적 및 통증과 같은 소화 불량을 동반한다. 이는 더부룩한 느낌을 준다. 부종은 부실한 식품 선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식품은 소화 과정에서 부종을 일으킨다. 불행히도 우리는 어떠한 식품이 불편함을 야기하는지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게 된다. 오늘은 부종을 일으키는 7가지 식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유미두 유제품. 우유미두 유제품은 복부 팽창과 연관이 있다. 이는 우유와 유제품이 효소가 체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당분을 락토스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락토스의 부실한 흡수는 과도한 장내 가스, 부종 및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제한처소 우유는 아몬드 우유 또는 위리 우유와 같은 식물성 제품으로 대체하자. 더 많은 칼슘 흡수를 원한다면 칼슘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자. 2. 정제 곡물. 가공된 정제 곡물은 영양가가 적다. 정제 곡물은 소화의 핵심인 섬유질 함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통곡물에 비해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더 낮으며 글루텐 함량으로 인해 부종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제한빵과 피자에 들어있는 정제 곡물의 섭취를 가능한 만큼 제한하는 것이 좋다. 통곡물이나 글루텐 프리 제품으로 대체하자. 생채소 십자화과 채소는 필수 영양소로 가득하다. 칼로리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된다. 불행하게도 문제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라피모스라고 알려진 따당류가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당류는 소화 중발효가 되어 가스를 생성한다. 물론 이것은 복부에서의 염증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는 치료가 어렵다. 제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섭취하는 것으로 섭취량을 제한하자. 이런 채소들은 쪄먹는 것이 좋다. 가공육. 가공육은 항상 신선해 보이며 빨리 조리할 수 있는 맛있는 제품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가공육의 건강에 해로운 다양한 화학물질과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가공육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체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여 관절과 소화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가공육에는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체액저리와 신진, 대사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제한가공육을 달기나 칠면조와 같은 살코기로 대체하자. 이러한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은 피하자.
들기묘리 들기묘 음식은 부종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는 가스 축적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화 속도를 늦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제한 튀긴 가공식품, 감자튀김이 유사한 식품 섭취를 완전히 피하자.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올리브 오일 또는 해바라기 씨오일을 사용하자. 조미료 조미료는 음식에 풍미를 더해준다. 소량으로도 건강에 흥미로운 이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다량 섭렵하는 경우에는 좋지 않다.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종류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들은 위벽에 자극적일 수 있다. 조미료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위산 역류와 가스를 유발한다. 제한 소량의 조미료를 요리에 첨가하자. 동시에 너무 많은 종류의 향신료를 사용하지 말자. 후추 및 고추와 같은 매운 조미료 섭취량을 제한하자. 콩육콩이 건강에 훌륭하며 맛있는 식품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 항산화제, 비타민 및 미네랄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이로 인해 콩을 섭취하면 다당류 함량으로 인해 염증을 야기할 수 있다. 제한 적절한 양으로 가끔씩 콩을 섭취하자. 원치 않은 소화 반응을 피하려면 콩을 잘 조리하자. 위의 식품들을 식단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가? 그렇다면 아마도 자죽 부종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고 더 가벼운 식품을 선택하자.